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동아시아에서 국제 자본의 흐름이 과거하고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제 자본이 차이나로 몰려갔거든요. 근데 요즘은 차이나에서 빠져나온 국제 자본이 일본, 한국, 동남아, 특히 베트남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새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몰려오는 중국 자본이 있는데 배터리 소재 분야의 기업들이 한국에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하고 블룸버그에 의하면은 약 금년에만 44억 불 정도의 배터리 소재 분야에서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가장 이제 한국하고 활발하게 투자하는 회사는 중국의 화유 코발트인데, 2차 전지 배터리 소재 회사죠. 무려 1조 2천억 규모의 커다란 그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LG화학하고 전구체 공장, 포스코 홀딩스하고는 광양의 배터리 리사이클 공장,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하고는 전구체, 그 다음 니켈 공장을 짓고 있고요.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와서 롬바이라는 중국에서는 무려 1조 원을 완전 단독 투자입니다. 금년에 한국 정부의 허가를 받았는데 새만금에 엄청나게 큰 전구체 공장을 세울 계획이라는데 아마 연내에 착공할 것 같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본론을 말씀 전에 이제 2차 전지의 시스템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2차 전지 배터리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전기 자동차용이죠. 이거를 맹기려면 양극재가 필요한데 이 양극재에 들어가는 게 전구체고요. 그다음에 전구체에 들어가는 소재가 니켈, 코발트, 리튬 같은 어떤 관련 핵심 부품입니다. 근데 국내에서 이제 전구체를 생산하는데 이 생산에 필요한 소재, 즉 니켈, 코발트 등은 거의 대부분 90 내지 95%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거린메이라는 회사는 무려 1조 5천억을 투자해갖고 SK온, 에코프로하고 같이 손잡고 새만금에 전구체를 맹기고 이렇게 큰 회사뿐만이 아니고 중국에 자잘 우리가 작은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 배터리 소재 회사들이 청주, 포항 등에 우리나라가 2차 전지 특화 지구를 매입을 합니다. 거기다 니켈, 리튬을 이제 중국에서 가져다가 거기서 특화하는 이 합작 투자 사업을 많이 벌이고 있답니다. 근데 이제 참고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K반도체, K조선, K방산 잘 나가는데 2차 전지도 이제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우리나라 빅3죠.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 이 빅3가 세계 배터리 시장의 53% 이상을 먹고 있습니다. 단 여기는 이제 중국은 제한 겁니다. 근데 요 K 2차 전지 빅3의 양극재를 공급하는 업체가 포스코 퓨처엠, LG화학, 에코프로 등이고, 여기에다 이제 전구체를 공급하는 업체가 있는데, 바로 요 전구체 부분에서 한중 간의 합작이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왜 갑자기 차이나 기업들이 한국에 들어오냐? 이거 배터리 소재 회사들이. 간단하죠. Made in Korea라는 이 스탬프를 확 찍고 한 겁니다. 미국에 수출하고 유럽에 수출했는데, Made in China면 안 되거든요. Made in Korea 스탬프 한장 찍으려고 들어오는데,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 IRA법에 의하면은,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은 전기차 한대살 때마다 3,750불 정도의 세제 혜택을 주는데 그 요건인 게 무엇이냐 하면은 배터리 핵심 소재의 40% 이상을 미국에서 생산하든지 또는 미국과 FBI를 맺은 국가에서 생산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해외 우려국가에서 맹긴 소재나 부품들은 안 되는 겁니다. 그 인플레 감축법상의 세제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우려국가는 어디죠? 차이나입니다, 차이나. 그러니까 이 차이나가 미국이 어떤 규제를 피하려고 이제 한국에 들어온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 그 다음에 또꼭 먹고 알먹기가 또 하나 있죠. 한국이 미국하고 EU하고 FTA를 맺었기 때문에, Made in Korea 배터리를 맹기면은 값싸게 미국하고 유럽에 관세 혜택을 받으면서 수출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하고 이제 같이 이제 생각해 보는 게, 야, 그럼 이게 대박이냐? 뭐 이렇게 몇조 원 규모에 팍팍팍 중국 투자가 들어오는 게 대박이냐?
대박일 수도 있고 이게 완전 불청객이갖고 잘못하면 우리가 자충수로 말릴 수가 있어요.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대박인 경우는 미국이 이렇게 지금 한 시스템을 웰컴 웰컴 그래 들어와 들어와 다 이거 메이드 인 코리아를 인증해 줄게 그러면은 대박이죠. 차이나도 좋고 코리아도 좋고 미국의 메이저 전기자동차 업체도 모두 에브리바디 해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워싱턴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죠. 워싱턴이 인플레 감축법을 맹긴 제일 중요한 의도가 이 배터리, 특히 전기차 2세대 배터리 쪽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규제적인 조치를 취했는데 워싱턴에서 가만히 이렇게 이제 서울하고 베이징을 쳐다보니까 차이나하고 코리아가 손잡고 짝짝꿍을 해? 그런데 그거는 완전히 중국에 대한 배터리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이 완전히 상치하고 배치하는 현상이죠. 그럼 워싱턴 입장에서는 야 저건 우회 수출이야. 우회 수출. 미국의 IRA상의 규제를 피하기 위한 거야. 차이나하고 코리아하고 손잡고. 그러면 이제 골 때리고 이제 복잡해지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제 한미 통상관계 전공 아닙니까? 이렇게 당한 적이 많아요. 우리나라가 철강 분야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내 철강 업체가 중국에서 철강 소재를 가져다가 여기서 가공해갖고 미국에 수출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미국의 철강 업계가 걸로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우회 수출이야. 겉만 메이드 인 코리아지 실제는 중국에서 맹긴 철강 수재를 한국에서 조금 만지고 미국에 수출한 거라고 크게 한미 간에 어려운 통상관계가 있은 적이 있거든요. 작년에 미국 정부가 인플레 감축법을 발표하면서 세부 지침을 아직 발표를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이제 국내 신문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중국 업체하고 한국 업체하고 투자 지분 비율을 아직 안정하고 있다. 만약 미국의 구체적인 그 이 지침에서 합작 투자를 한 경우는 한국의 투자 지분이 70% 이상, 뭐 중국은 30% 이하면 메이드 인 코리아로 인정해 줄 거다 그런다. 그러면 지금 뭐 잠정적으로 50-50을 했다가 뭐 한국 합작 파트너가 중국 파트너가 지분을 30% 사면 뭐 이렇게 뭐 80-20 되면 미국의 규제를 빠져나갈 수 있을 게 아니냐고 국내 신문에 난 걸 제가 봤는데 여러분 워싱턴의 관리들이 이렇게 바보가 아니에요. 그 정도 머리는 다 굴려요. 미국 워싱턴도. 그러니까 만약에 저 이 세부 지침이 나오면 제가 생각하기에 뭐 투자 지분 갖고 이 미국이 규제하지 않고 로컬 컨텐트 레이셔 현지 부품 비율 갖고 이제 미국이 치고 들어올 겁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에. 그게 뭐냐면 그래 한국하고 차이나가 중국산 소재를 갖다가 전구체 맹기로 그래 전구체 하나의 가격이 100이라면 거기에 들어가는 부가가치 기준을 보자. 이게 100이라는 부가가치에 따르면 부가가치 80은 중국제고 20만 한국에서 벌어지지 않느냐. 그러면 그건 메이드 인 코리안이라고 팍 미국에 리젝트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NAFTA, 북미 자유무역협정 이런 데서 적용하는 로컬 컨텐츠 레이셔 기준은 대개 60%를 요구합니다. 현지 부품 사용 비율 그러면 한국제 배터리 소재 부품이 60% 이상이 들어가야지 메이드 인 코리아로 인정했는데 물론 이게 산업별로 좀 다르긴 다르지만 만약에 미국이 그런 걸로 치고 나오면 난리 나는 거죠. 지금 새만금에 공장 짓고 뭐 손잡고 난리 치는 거 엄청나게 통상으로 한방 맞아갖고 휘청휘처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럼 우리가 모두 함께 생각해 볼 점은 미국이 가만히 있진 않아요. 그럼 언제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제가 이제 한미 통상 역사를 보고 워싱턴하고 협상해본 경우에 의하면은 이렇게 이제 한국하고 중국이 손잡고 뭔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벌이면 초기 단계는 절대로 미국 정부가 개입 안 합니다. 이렇게 쳐다봅니다. 관망합니다. What is happening in Korea and in China?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면서 미국의 관련 업계의 의견을 듣습니다. 미국의 통상정책 특징은 뭐 이렇게 워싱턴에 앉아있는 관리가 책상 위에 해서 한국이나 차이나에 대한 통상정책을 정하는 게 아니고 미국 관련 업계 의견을 듣거든요. 자 그럼 미국의 관련 업계는 크게 두 가지 업계가 있죠. 전기차 생산 업체가 있고 GM이나 이런 데가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소재 개발 업체가 있죠. 요새 미국 정부가 이 미국 기업 보고 이 배터리 소재 개발하라고 자꾸 권유하고 보조금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미국의 소재 개발 업체들이 뭐 몬태나주에서 폐광했던 뭐 니켈광산, 흑연광산 다시 채굴하고 캐나다나 호주에서 이렇게 막 이 배터리 부품 소재 개발해갖고 완성 단계에 되면은 미국
배터리 소재 개발 업체가 워싱턴에 큰 목소리를 내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워싱턴 당신이 IRA 법에 의해서 이제 중국 규제하라 그래갖고, 우리가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가지고, 배터리 소재 부분 전고체를 거의 완성했는데, 코리아하고 차이나가 손을 잡고, 저렇게 싸게 메이드 인 코리아에서 한국에 들어와서 GM에 공급하면은, 우리는 가격 경쟁력이 못 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GM에 공급을 못한다. 이게 말이 되느냐? 워싱턴의 정책적인 모순에 항의를 하면은, 워싱턴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말이 되거든요. 지금 한중 간의 이 합작 프로젝트에 대해서 뭔가 배신 후려칠 가능성이 크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한국 기업 보고, 야, 너 차이나하고 손잡고 이렇게 한국에서 합작 투자 말고 미국에 투자해, 미국에. 배터리 소재. 그렇게 나올 수가 있죠. 지금 반도체 미국에 투자라고 막 날리고, 그다음에 전기차 배터리 생산도 미국에 많이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한국의 2차 전지 관련 업체들이 중국하고 손잡고 새만금에만 공장 맹기는 게 아니고, LG화학은 테네시주에 양극재 공장을 세우고 있고, 에코프로는 북미 양극재 공장을 이제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언제 미국이 이렇게 나오냐? 저분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거든요. 지금 현재 공화당의 대선 후보 이렇게 추이를 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로 될 가능성이 크대요. 저분이 대통령이 될 수가 있으면은 여러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이 뭐죠? 차이나 배싱이죠. 막 중국 조지는 거죠. 그런데 이 양반이 이제 내년 11월이면 내후년 초에 취임을 하거든요. 그러면 내후년쯤이면 뭔가 여기에 대해서 이 배신이 들어오고, 설사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들어오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미 관련 업체 내부의 파워게임, 즉 미국 배터리 소재 업체의 강력한 로비에서 뭔가 이렇게 미국이 이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대해서 배신 후려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 막 이렇게 중국어 투자 합작 투자하고 막 미국에 파는 게 이게 과도기적인 대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련 업계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게 퍼머넌트한 구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중국하고 합작 투자를 해갖고 중국으로부터 기술을 빨리 습득하고, 그다음에 이 소재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95%로. 이거 빨리 뭐 동남아나 호주나 다 변화시켜가지고 미국이 한방빵 후려칠 때덜 아프게 어느 정도 이렇게 잘 반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야, 그럼 나 지금 그 2차 전지 주가고 있는데, 미국이 뭐 내년이나 빵 치면 주가가 출렁거릴 거 아니고, 출렁이 되는 게뭐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우려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과거에 뭐 철강, 칼라 TV, 반도체 부분에서 미국이 이렇게 통상으로 한번 후려칠 때 관련 주가의 동향을 보니까, 이렇게 주가가 잘 나가다가 확 미국이 규제를 가하면 팍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떨어지다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고, 참 재밌는 게푹 떨어지다가 어떤 일정 기간 지나면은 다시 반등을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한미 통상 관계는 유니레터라는 관계가 아니에요. 미국이 코리아를 확 배싱하고 후려친다고 한국 정부나 한국 관련 업계, 특히 K밭들이 빅3가 가만히 의도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강력하게 미국 정부하고 협상하고, 강력하게 한국 K밭들이 업체가 로비 세트를 동원해갖고 워싱턴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막 설득하고 압력을 넣죠. 쉽게 말하면 워싱턴은 미국의 각 산업을 대표하는, 각 나라의 이해를 대표하는 로비스트들의 천국이에요. 제일 효력 있는 워싱턴에 대한 로비 전략이 뭐냐면 Find friends from enemy입니다. 이렇게 미국이 쾅 때리면은 미국 내부의 이해관계가 갈립니다. 미국의 배터리 소재 개발 업체는 좋아하지만 누가 싫어하죠? 미국의 전기차 완성차 업체가 싫어하죠. 왜냐면 아무튼 값싸고 좋은 그 메이드 인 코리아 이 양극재나 배터리를 쓰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미국의 전기차 메이커들이 워싱턴에 대해서 강력하게 로비를 합니다. 양쪽에서 로비가 들어오잖아요. 배터리 소재 개발 업체에는 후려치라고 로비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미국의 전기차 메이커들은 그러지 말라고 로비가 들어오면은, 대개 과거에 한미 통상 갈때 역사를 보면 워싱턴이 컴프로마이즈, 세이브 페이스, 체면 유지하는 걸 적당히 끝나더래.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한방 맞으면 주가가 펑 떨어져 다시 회복된지를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